안녕하세요, 윤기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에저스피어로 가상의 보안 IoT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에저스피어 인증 MCU, 운영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살펴봤고요. 백신 실험실 환경 센서를 에저 IoT 센트럴로 모니터링 해봤고, 디지털 쌍과 다이렉트 메소드로 공조 시스템과 디바이스 제어 해봤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를 써서 에저 RTOS 실시간 앱과 상위 앱으로 더 복잡한 요구사항도 구현해봤죠. 운영상 가장 어려워하시는 OTA와 디바이스 관리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내용들은 링크에 마이크로소프트 런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에저스피어 과정은 경험치를 꽤 많이 줘서 레벨업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에저스피어 관련해서 실제 IoT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에브넷을 찾으시면 최적의 방법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저 듣보잡에는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도 많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틈틈이 보시면 추후에도 계속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모든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